안녕하세요, 컴즈입니다. 이번에 라이젠 7 7800X3D가 출시가 되었죠. 앞서 출시된 7950X3D는 고객님 덕분에 만져볼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 출시된 7800X3D도 역시 고객님 덕분에 만져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한테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컴퓨터는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사양을 먼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CPU는 당연히 라이젠 7 7800X3D고요. 메인보드는 MSI MPG-B650 엣지 와이파이입니다. 메모리는 패트리어트 DDR5 5600 시그니처 16기가 2개, 32기가가 들어갔고요. 이 메모리는 SK하이닉스 A-Die 언락 버전입니다. 그래픽카드는 MSI Gaming X Trio RTX 4090이 들어갔고요. 그래픽카드는 고객님께서 중고로 구매해 오셨습니다. SSD는 SK하이닉스 P41 1TB 1개와 삼성 PM9A1 1TB 하나 2개가 들어갔습니다. 파워는 맥스 엘리트 맥스웰 듀크 1300W 플래티넘 AT3.0이 들어갔습니다. CPU 쿨러는 서머라이트 PA120 화이트가 들어갔습니다. 케이스는 리안리 랭쿨 3 화이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픽카드 지대 3RCS의 이정표가 들어갔는데요. 랭쿨 3에는 그래픽카드 지지대가 들어있긴 합니다. 그런데 호환이 잘 되진 않아요. 역시 이 메인보드에도 호환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호환이 안되냐면 그래픽카드 지지대가 이 메인보드 쪽으로 들어가요. 이 정도로 들어가는데 딱 이 방열판에 걸립니다. 이 방열판에 걸려서 나사를 박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 이정표를 사용했는데 이 그래픽카드에 딱 맞습니다.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이 이정표가 처음에는 마음에 안 들었는데 봉으로 나온 그래픽카드 지지대를 사용할 수 없는 것들에 이정표가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잘 써먹고 있습니다. 조립 퀄리티 한번 보여드리고 마지막으로 시네벤치 점수랑 온도, 타임스파이 온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강화유리부터 한번 제거해 보겠습니다. 또 랭쿨3가 강화유리 여는 게 좀 멋있습니다. 이렇게 열리죠. 컨셉은 화이트인데 그래픽카드는 이제 블랙이지 않습니까? 좀 이상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이상하지 않고 나름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블랙 앤 화이트로. 원래 파워도 화이트로 하려고 시소닉 GX1000 화이트 V2로 했었거든요. 근데 고객님께서 ATX 3.0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또 해야 되잖아요. 아쉬움을 남기면 안 되기 때문에 ATX 3.0 듀크 1300W 짜리로 바꿨습니다. 근데 또 해보니까 이 블랙이 더 어울린 것 같기도 합니다. 화이트보다는 그래픽카드만 블랙인 것보다 이 선도 블랙인 게 더 조화를 이루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이 듀크나 시소닉 V2 같은 경우는 이 선이 깔끔하게 슬리빙 같은 걸로 되어 있긴 한데 이게 나름 선을 깔끔하게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선이 좀 얇고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선 정리하기가. 요것도 지금 제가 최대한 맞췄어요. 반드시 하고 싶었는데 도저히 빤듯하게는 안 되더라고요. 최대한 그래도 정렬되게 했고요. 이 그래픽카드 선도 원래 제가 보통 밑으로 내리는데 요거는 케이스도 크고 해서 위로 올리는 게 더 깔끔할 것 같아서 위로 올렸고요. CPU 전원선 같은 경우 CPU 보조 전원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에는 8핀 두 개를 다 꽂았어요. 이거는 제가 때에 따라서 8핀 하나만 꽂을 때도 있고요. 8핀을 두 개 꽂을 때도 있습니다. 그거는 무슨 성능이나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8핀을 하나 꽂는 게 더 이쁘면 하나만 꽂고요. 두 개 다 꽂아도 이쁘면 두 개를 다 꽂습니다. 제 기준은 그거니까 혹시 저한테 조립을 맡기신 분 중에 나는 왜 하나만 꽂았냐 라고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만 꽂아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이 조합 같은 경우는 8 플러스 8을 꽂았을 때가 좀 더 꽉 차 보이고 이뻐서 이렇게 했고요. 일부러 하나로 다 묶었습니다. 8 안 나누고. 그리고 랭쿨 3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 게 여기도 열리죠. 이렇게 열려서 여기에 SSD나 하드 연결할 수 있고요. 여기에 원래 트레이가 하나 더 있는데 여기는 이제 좁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으면 제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먼지 필터가 있어요.
원래 먼지 필터가 별매예요. 근데 지금 컴퓨전에서 구입하시면 이 먼지 필터 세트를 무료로 사은품으로 증정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먼지 필터는 측면에 하나 있고요. 상단에 하나 있고요. 전면에도 하나 있습니다. 반대편 보여드리겠습니다. 왜인지 모르지만 반대편도 유리로 되어 있어요. 강화 유리로. 이 뒷면도 멋있게 딱 이렇게 여는 거죠. 지금 여기에 이렇게 커버가 있는데, 커버가, 좋으면서도 조금 안 좋습니다. 선이 조금만 두꺼워지잖아요? 특히 24핀 저는. 그거 좀 두꺼워지면 이게 잘안 닫힙니다. 요거 좀 불만이에요. 불만이고. 커버 열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열리고요. 이렇게도 열립니다. 이거는 좀 제거를 할게요. 여기도 역시 열립니다. 이쪽은 먼지 필터가 아니고, SSD를 꽂을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RGB가 없다 보니까 아주 행복하게 선전기를 할수 있었습니다. 저는 선 이렇게 내렸고요. 이 찍찍이도 뭐좀 이상해요. 좀 힘이 없습니다. 아까 말했던 이 24핀 전원선은 이 안으로 넣으면 안 닫힙니다. 꼭이 라인으로 내려야지 뚜껑이 닫힙니다. 프론트 선이랑 쿨러 선들은 다 이쪽에 있고요. 뭐 별거 없죠. 역시 RGB가 없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느끼는 건데, 이 그래픽카드 전원선이 12VHPWR로 바뀌었잖아요? 이게 뭐 화재의 원인이다, 뭐잘안 꺾인다, 문어발이다, 그래서 싫어했잖아요? 근데 이게 케이블로 나오다 보니까 선정리가 쉬워졌다는 체감이 확실히 되는 것 같고요. 더 깔끔하게 된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12VHR 케이블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하고 여기가 자석이에요. 그래서 딱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저번에 랭쿨 3 조립할 때도 그랬는데 다른 분은 모르겠어요. 다른 분이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이 아래쪽에 자석이 잘안 붙어요. 지금은 잘 붙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덜렁덜렁 거립니다. 저번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높이를 맞춰줬어요. 밑에다가 와셔를 넣어가지고 높이를 조금 올려줬더니 이제 잘 붙더라고요. 혹시 이런 증상 느끼신 분들은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와샤는 별도로 구매할 필요 없이 그래픽카드 지지대 봉투 안에 보면은 빨간 플라스틱 와샤 있잖아요. 그거 있거든요. 그거 두 개를 요거 나사 풀면 이 자석이 빠져요. 이 밑에다 넣고 조여주시면 딱 맞습니다. 이 커버도 좀 불만인데 이렇게 말고 RGB가 들어가거나 하면 선이 많아지잖아요. 그럴 때 선이 이렇게 올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내릴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내릴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긴 뚫렸기 때문에 선을 사실상 이렇게도 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 밑에가 막혔어요. 여기 밑에가 막혀가지고 선을 이렇게 내릴 수가 없습니다. 저 옛날에 처음에 할때 선을 이렇게 다 배선을 했었는데 여기가 막혀가지고 다시 또뭐 선정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걸 양쪽으로 이렇게 해도 됐을 것 같은데 그러면 선정리 안 해도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선정리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심심해서 제가 센서 팬을 좀 만들어가지고 해놨고요. 이 센서 팬을 저는 집에서 잘 쓰고 있거든요. 랭쿨 3를 이번에 한세 번째인가 해본 것 같은데 보통 이 가격대 케이스를 추천할 때 프랙탈 디자인의 메쉬파이 2를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앞으로 랭쿨 3를 더 추천할 것 같습니다. 느낌이 좀 있습니다. 특히 이런 거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먼지 필터를 별도로 구매해야 된다는 단점은 있지만 케이스 디자인 자체가 먼지 필터가 없어도 되는 디자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공기 구멍이 작아요. 작기 때문에 먼지 필터 역할도 같이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먼지 필터까지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뭐 사은품으로 준 거니까 제가 한 거고요. 이렇게 구멍이 작은 메쉬 같은 경우는 먼지 필터를 하게 되면 공기 흡기량이 더 많이 줄어들어요. 이 서머라이트의 PA120도 만족스럽고요. 특히 조립이 굉장히 특히 그 조립이 굉장히 깔끔하게 돼서 마음에 듭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알려드린다는 온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7800X 3D가 공랭으로 커버가 된다고 막 그런 정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랭으로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요거 말고 또한대 있는데 그것도 공랭으로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RC1800으로 할 건데요. 먼저 PBO는 제가 켜놓은 상태고요. 타임 스파이는 68.3도가 나왔습니다. 온도 굉장히 잘 나왔죠? 그리고 시네벤치 R23 같은 경우는
9.3도가 나왔습니다. 점수는 18,216점. 확실히 공랭으로 커버가 되는 거 맞습니다. 특히 듀얼 타워, 싱글 타워는 안 해봤는데 이 정도 하면서 싱글 타워 쓰시는 분은 없겠죠. 그리고 요즘에 뭐 듀얼 타워도 굉장히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AG620도 있고요, RC1800도 있고요, G6도 있고요, GZ 뭐야 펜타 웨이브 것도 있고요, 이 PA120도 있고요, 많습니다. 골라 잡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뭐 부팅 속도 관련해서 말이 많잖아요. 지금 이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최신 바이오스 1.500을 올렸고요. 제가 볼때 기본 설정 상태에서 바이오스 부팅 속도 느리지 않았습니다. 그 메모리 관련 항목이 생겼는데 그건 오토 값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네이블로 하면은 뭐 빨라진다, 뭐 레이턴시가 줄어든다 하는데 일단 오토 값으로 놔뒀습니다. 이번 조립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된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